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정부 행복마을관리소를 소개합니다. 의정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장난감 수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교육의 혁신 방향을 주제로 의정부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넷째 주 의정부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홍반장 기억하시나요? 의정부시에도 우리 동네 홍반장, 행복마을관리소가 있습니다. 김예은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의정부시가 마을 자치를 향한 공동체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바로 행복마을관리소를 운영하는 건데요. 주민들의 소통 공간은 물론 지역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는 행복마을관리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의정부시와 경기도는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과 상생 추구를 위한 행복마을관리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정부 1동에 위치한 행복마을관리소는 지역 환경 개선, 취약계층 돌봄, 코로나19 방역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며 다양한 공동체 사업도 추진하는데요. 의정부시의 경우 마을 공동체 주민 제한 공모사업, 청년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2019년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광고물 제거, 취약계층 집수리, 공구 대여 등 제한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 정보뿐만 아니라 아이들 놀이터 이용까지 잘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는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안재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장난감이 고장나 슬퍼하는 아이들,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달래주기? 새 장난감 사주기? 이 아이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나섰습니다. 바로 장난감 수리병원인데요. 그 밖에도 다양한 보육발전과 육아정책을 해나가고 있는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의정부시의 어린이집과 부모 및 영유아에게 양질의 육아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부시가 설치하고 사회복지법인 사랑교육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입니다. 센터는 어린이집 컨설팅, 대체교사 지원 등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부모교육, 아이사랑 놀이터 운영 등의 가정양육 지원사업, 보육정보 지원사업, 지역사회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서비스 일환으로 지난 25일 장난감 수리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장난감 수리병원은 고장난 장난감을 수리해주는 서비스로 사전에 온라인 접수 후 방문하면 무상으로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사랑 놀이터에서는 장난감과 도서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도 있는데요. 취약전 자녀를 둔 의정부 시민과 관내 직장인 가정은 모바일 정회용 카드 발급 후 의정부점, 밀락점 이용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7월 온라인 부모 자녀 체험 프로그램 이용자를 모집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의정부TV 안지혜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정부시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아보는 의정부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의정부시 행정혁신위원회와 전환기 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1 의정부 포럼이 지난 24일 개최됐습니다.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의정부의 미래 교육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코로나19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유튜브 녹화 중계로 함께 진행됐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교육의 혁신 방향을 주제로 심익섭 행정혁신위원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임종근 위원과 송성숙 의원의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의정부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방안을 마련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의정부 미술도서관에서 7월에 운영되는 문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키스에링의 그림을 그려보는 걱정 말고 그려봐가, 성인을 대상으로는 코로나 시대 여행의 가치를 깨달아보는 강연 우리가 다시 꼭 가야 할 여행의 이유와 피카소와 함께 떠나는 유럽 예술기행이 진행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시민께서는 6월 29일부터 의정부 미술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재울 도서관에서 초록빛 정원 여름 특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식물 테라피, 소원을 담은 민화, 커피 핸드드립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60세 이상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업이 진행되어 오니 수강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6월 28일부터 가재울 도서관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 정유정의 장편 소설 종의 기원입니다. 정유정만의 독보적인 스타일로 악에 대한 한층 더 세련되고 깊이 있는 통찰을 선보인 책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학습돼온 도덕과 윤리적 세계관을 철저하게 깨고 평범했던 한 청년이 살인자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려내며 악의 탄생기를 완성시켰습니다.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되고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7월 14일까지는 6인에서 그 이후로는 8인까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조금은 완화된 듯하지만 아직도 600여 명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